이건 프링글스야. 아니야. 어, 뭐야, 아니야. 이건 뭐지? 뭐야? 안녕하세요, 한솔입니다. 여러분, 오늘은 제가 편의점에 왔는데요. 오랜만에 시각장애인인 제가 어떻게 편의점에서 물건을 사는지 좀 보여드리려고 해요. 근데 누군가는 그냥 직원한테 부탁하세요 이렇게 말을 하는데 웬걸? 제가 가는 편의점이 무인으로 바뀌었어요. 이런 데가 진짜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오늘은 제가 한번 사보도록 할게요. 3년 전에 제가 편의점에서 과자를 샀는데 못 샀거든요? 시대가 바뀌었는데 이제 좀 달라졌겠지. 근데 솔직히 여전히 살 수가 없어. 과자는 이렇게나 많은데. 그래도 제가 가까이 가면은 이거 무슨 색 같은데? 정도는 아니까. 문제는 이 정도까지 가야 다른 색 같은데? 를 알거든요? 근데 그조차도 파란색인가? 이런 느낌? 그래서 파란색 찾아봐. 보통 사람들은 어 저기 있다 하고 이렇게 보는데 이게 파란색일 리는 없잖아요. 파란색이야. 어, 씨. 그러니까 보통은 안 보이니까 보통은 나는 여기서부터 확인을 시작하지. 글자를 보려면 진짜 커다랗게 뭔가 한 글자 이렇게 써 있으면 보이는데 요즘 글자들은 웬걸 너무 코딱지만하게 써놨어. 큰데 그거는? 나한테 이건 코딱지야. 아니면 점자가 여기에 붙어있거나. 옛날에 CU에서 나한테 연락이 왔었거든? 뭐가 필요하냐고? 근데 그때 말했지, 과자에 점자를 붙일 수 없다면 여기 가판대라도 점자를 좀 붙여주세요 했는데 몰라, 아직까지 안 생겼네. 근데 내가 알 수 있는 과자들이 있다고? 이건 프링글스야. 아니야. 아, 뭐야, 아니야. 그 옆에 있어, 프링글스. 뭐야, 똑같이 생겼는데? 아, 근데 이건 알지. 예감? 아씨, 그러니까 이게 모양을 알아서 과자를 안다고 해도 무슨 새로운 모양의 과자가 나오고 맛도 여러 개고 여기다가 점자가 있으면 너무 좋다고. 진짜 내가 무기를 하나 가져왔어. 이 어플을 내가 이렇게 하면은 바코드를 내가 찾을 수 있어. 봐라, 찍었다. 도도한 나초. 인식되지 않은. 이게 이렇다니까. 그러니까 이 어플로 여기에 딱 정보가 뜨는데 이 도도한 나초는 되는데 얘는 안 돼. 이 어플은 그럼 포기야. 방법은 이거밖에 없어. 이제 랜덤 박스. 방법이 있어. 그냥 랜덤 박스라고 그냥 한 층당 세 개씩 사. 그냥 여기 있는 걸 다 사. 어? 그럼 내가 여기서 또 어떤 물건을 사볼까? 빼빼로? 빼빼로? 이게 빼빼로 같은데? 근데 중요한 건 왜 이렇게 맛들이 많은 건지. 뭐가 누드 빼빼로냐고. 거기 없어. 없다고? 어. 빼빼로 하나 고르는데 10분 걸렸어. 안 먹어 빼빼로 그냥. 이제 우리는 손으로 이렇게 확인을 해가니까. 그럼 뭐지? 야야, 생리대야. 뭐야? 만약에 너가 없어. 그럼 이게 뭔지 모르니까 계속 만지작거려. 그러면 다른 사람들이 날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겠어? 왜냐면 내가 남자니까 이게 크게 살 일이 있을 수도 있지. 내가 나중에 만약에 내 부인의 심부름을 왔는데 생리대에 점자가 있으면 내가 살 수 있지 않겠냐고. 혹은 시각장애인 여성이 혼자 살 수 있으면 너무나 좋지 않겠어? 야, 또 뭐 사줘? 뭐 덴마크 드링킹 요구르트. 왜냐면 그거는 내가 확실하게 알지. 이 모양이야. 몸체는 조금 낮고 옆으로 넓은 애들. 맞아. 근데 중요한 건 요즘에 이렇게 생긴 애들이 많아서 이게 맞는지를 모르겠어. 아, 이게 지금 세 개가 똑같은 우유라고? 아, 안 되겠네. 야, 이건 알아. 야, 커피 우유. 맞아. 그냥, 아. 이거 먹어. 내가 살 수 있는 게 여기서 없어. 사람 왔으니까 좀 점잖게 고르는 것처럼 고민하는 사람처럼 있어야 돼. 어떡해, 먹을 거 없나? 뻘쭘해, 좀 이럴 때. 솔직히 진짜 음료수가 여긴 거는 알거든? 근데 이거는 되게 열기가 무서워. 왜냐면 열어서 음료수를 보지? 음료. 음료. 더 발전한 건 탄산. 알 수 있는 거 하나 있지? 비락식혜. 맞아. 얘 이 정도면 내가 거의 비락식혜 홍보대사야. 근데 중요한 건 이 넓은 데서 내가 먹고 싶은 비락식혜는 어디 있지? 이거다. 하트가 있다고. 요즘에는 이 컵라면을 알 수가 있어요. 진라면. 이게 바로 시대의 변화라는 거지. 내가 느낄 수 있잖아, 이거는. 근데 아직도 모든 컵라면은 없어. 빨리 다른 컵라면 회사들에서도 이걸 좀 넣고 연락 주세요. 삼각김밥은 주로 구석에 있어. 맨 오른쪽 아니면 맨 왼쪽. 여기 있네, 삼각김밥. 이렇게 개수가 많아지면 보통 게이드 하잖아. 아씨, 뭐가 뭘까? 진짜 너무 궁금해. 그래서 이렇게 해보기도 해, 내가. 혹시나 뭐가 보일까? 아, 나 돌아버리겠네. 삼각김밥 사다가 성격 나빠질 것 같아. 그냥 이거 다 살게요. 근데 중요한 건 그래, 이거 사자 이렇게 결정을 했어. 계산대로 가야 되잖아. 혼자 계산대는 어디 있지? 그냥 여기가 계산대인 것 같아. 드디어 찾았어. 어떻게 찍지? 그러면 또 만져본다니까. 근데 만약에 이거 CCTV에 딱 찍혀 있잖아. 저건 도둑놈이야.
아, 굉장히 수상해 보이지? 잘못 쳐야 될 것 같아. 그건 나에게 너무 폭력적인 말이야. 이걸 정확하게 어떻게 맞추냐고, 눈 감고. 아, 이거 뭐 여기서 뭐 나와? 그냥 이랬으면 좋겠어. 이건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 다 편할 거야. 여기다가 그냥 뭐 투명창 있어서 여기다 올려놓으면 찍히는 거야. 띡! 띡! 바코드를 안 찍어도? 여기다 찍히는 거지. 물건을 샀어요! 시각장애인이 편의점에서 어떻게 물건을 사는지 제가 보여드렸는데요. 안타깝게도 정말 2, 3년 전에 찍었던 영상이랑 거의 차이가 없지 않나. 아니, 오히려 더 힘들어졌어요. 무인 편의점이 많아지면서 부탁을 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혼자 살 수도 없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영상을 찍은 이유는 이것들을 지속적으로 말함으로써 더 좋은 편의점들이 생겨나지 않을까. 시각장애인들이 이용하기에 나중에 왔을 때는 소리도 나고 점자도 있고 계산도 혼자 편하게 할 수 있고 그런 편의점 영상을 찍어서 보여드리는 날이 왔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올게요. 안녕. 바이바이.